모른다 하고 참나 만나는 것만 해도 이게 다 이게 하나의 지능입니다. 그 미묘한 중에 요 느낌이야 잡는 거 이게 지능이에요. 그게 영적인 지능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또 미묘한 중에 자명한 느낌, 찜찜한 느낌 갈라가지고 내 삶에 어떤 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부여해가지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. 이게 엄청난 영성지능입니다. 영성지능 하면 요즘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아무튼 그런 선악을 판단하는 지능 이렇게 보면 맞는데 학계에서는 말을 어렵게 쓰더라고요. 뭐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는 무슨 지능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게 옳은 거야, 이건 그른 거야, 이게 더 추구해야 할 거야, 이건 추구하면 안 되는 거야. 이걸 판단하는 미묘한 지능이에요. 그걸 우리가 알아내려고 제가 지금 이걸 계속 그려드리는 거예요. 에고도로 판단하라고 하면 탐진치로만 판단해요. 그런데 우리 참나 자리를 거쳐서 판단이 나가면 다른 게 들어가요. 그래서 자찜의 새로운 에고의 자찜이 아닌 참나의 자찜의 신호가 있습니다. 요거 받으셔가지고 판단하면 탐진치 중에 아, 어떤 거는 이런 탐욕, 이런 분노, 이런 어리석음은 어떻게 내가 잘 살렸어야겠다. 참나가 볼때 자명하게 이걸 살렸으려면 여기다 이제 뭘 투입하냐? 육바라밀만 투입하면 여기 자명해지더라. 탐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탐욕이 있어도 그 탐욕이 선을 넘지 않게, 분노가 선을 넘지 않게, 어리석음이 우리가 어리석음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. 어리석어야 우린 배우려고 해요. 계속 배우는 힘은 어리석음에서 와요.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적절하게 지혜로 돌려주는 그게 필요한 거죠. 그게 육바람이에요. 적절하게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. 어리석음이 다 없어진 뒤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. 지금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내 안에서 탐진에 끌려가게 만드는 게 어리석음이죠. 그러니까 탐욕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나면 이미 지혜로워진 거예요. 그만큼 그 지혜가 늘어서 이 어리석음을 또 다스리면서 계속 상황을 바꿔갑니다. 지금도, 매 순간. 이게 제가 공부하다 발견한 진리였죠. 야, 이게 진리면 그동안 내가 공부를 잘 모르고 참 했구나 할 정도로 완전히 다시 이제 저도 반성하게 된 계기가 공부가 뭐다 하는 데서 공부는 언제 하느냐? 지금. 어디서? 여기서. 내 마음에서. 뭘? 탐진치를. 어떻게 육바라밀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.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모든 공부가.